이 건물도 제가 한 1년, 2년 만에 오네요. 2년 만에. 예전에 제가 여기 아래층을 계약을 시켜드렸었는데 위층에 나왔다 그래서 연식은 오래됐어요. 건물 연식은 9억이고요. 오래된 건물이고 원래 오래된 집은 옵션이 없잖아요. 근데 여기 지금 설마 저 TV까지 옵션인가? TV가 굉장히 큽니다. 이거 몇 인치야? 이 TV도 옵션일지 물어볼게요. 이거는 아마 전에 살던 세입자가 두고 간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네. 한번 물어봐야겠네. 일단 에어컨은 벽걸이로 옵션인 것 같고 그리고 옷장 그리고 가스레인지 냉장고는 냉장고 세탁기는 없는 것 같고요. 화장실을 수리를 하셨네. 화장실 수리했다 그래서 왔습니다. 집이 오래돼서 옛날 느낌 나면 안 올라왔는데 화장실 그래도 깔끔하게 수리가 됐습니다. 그러면 세탁기는 어디에 두냐? 여기 이제 베란다가 여기 좀 작진 않죠? 베란다 크기가 보시면 베란다 크기가 작진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세탁기는 여기다가 이제 두고 이거 옵션은 세탁기랑 지금 냉장고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사모님 요거 TV는 뭐예요? 이렇게 큰 거를? 야 이렇게 옵션이네 그냥? 그러면? 그러면 벽걸이 에어컨 그러니까 냉장고랑 세탁기만 없네요. 가스레인지랑 에어컨이랑 TV가 있고 그러면? 알겠습니다. 그래서 사모님 보증금 얼마 정도 받으셔야 되는데요? 그래요. 제가 봤을 때 한 2000에 60 정도면 무난히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. 2000에 70 하기엔 조금 1000에 70? 한번 뭐 그 정도로 맞춰봐야죠 뭐 그러면. 그럼 1000에 70으로. 근데 2000에 60은 조금 좀 그렇고. 네. 1000에 60이면 아주 괜찮은 편 같고요. 지금 이제 사모님은 1000에 70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1000에 70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여기 위치가 신림역에서 좀 비싼 동네라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죠. 길이를 재볼게요. 여기서 이렇게가 3m40입니다. 3m40. 여기서 옷장까지가 거의 3m예요. 그러면 옷장이 한 60cm 정도 될 거니까 거의 한 3m60 정도, 3m40에 3m60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잠깐만 사진을 한 장. 자, 여기서 좀 있다. 사진은 TV가 엄청 큰 TV가 옵션인 9억입니다. 1000에 70 정도. 이제 신축급의 이 정도 크기를 찾으려면 1000에 70은 어렵죠. 1000에 70은 좀 어렵기 때문에 1000에 70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이렇게가 2m50이고 여기서 이렇게도 2m50입니다. 작은 방은 2m50, 2m50. 거실 공간이 주방 공간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. 애매한 그 정도입니다. 가스레인지는 이렇게 옵션이고. 오케이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